예? 됐어. 지금 뭐 하고 있나? 내 집에 들어왔다 안 들어. 예? 됐어. 지금 뭐 하고 있나? 내 집에 들어왔다 안 들어. 손님 네 명도 들어온다. 빨리 가게 들어오느라 뭐 하고 있나? 우리 집에 넣었다가 안 물어. 손님 100명도 더 온다. 빨리 라면 끓이러 오느라 뭐 하고 있나? 라면 끓이. 이제 요리 배우셔야죠. 드럼보다 쉽고 라면만큼 매력적인 스타. 얼른 배워보세요.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릴게요. 아, 갑자기 분위기. 우리 엑소 동생들. 네, 댄싱킹 때 우리 팀 막내로 활동했었던 재석이 형이 휴가휴직으로 엑소 활동을 취업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. 저희도 모르게 이름까지 유산슬로 바꿔서 콘서트까지 하셨고. 재석이 형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엑소 막내로 빨리. 유산슬 후배님, 저희가 만나서 듀엣 얘기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. 오늘 1집 콘서트가 아주 굿바이를 해버렸는데 유산슬과 송가인의 콜라보레이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계획은 가인이가 다 짜두었으니까 목소리만 가지고 오세요. 아시겠죠? 빨리 와! 빨리! 빨리 오세요! 그래, 오세요! 오세요, 가만! 들어와, 들어와! 오세요, 오세요! 들어와, 들어와! 아, 이게.